내 속에 꺾은 발진 상인 담당인들 한국이름 그 상인들 상인의 집합 히키킹 왓다데 이거 마카데미 쓰레요 천만 지듣기 스러워 또 마이크 잡고 오늘 멋지게 베이벌 어리와 누가 말하자 내 맘대로 나와는 룸카이 유튜브가 보는 법 알려줘 미드 기어봐 그리 나의 사는 다리들이 말이 받자 내 건물 건물 모두 부달라자 와리로 이슬시촌 멀리 감리 주인공 독과 정녀 형이 바타바타 난 나뿐이고 3천만 제조개 오직 여기서만 보는 쇼 연말 덕담 한번 해줄게 잘 들어 그 세고 하는 팔지만 내가 서비스를 좀더 있지만 내 서비스 시점만은 좀더 힘들 거야 천만 지식이 두고 커버고 가끔 시부야 소실하기를 좀더 팔아 장난이고 저랑같이 좀더 뮤비 만들어주실 문이다 오케이 상현의 일 남자 버전 1위 빛나는 광대 연기부터 여기저기 흘러 너의 화면 안에 앉아 음악 축제 시즌은 말 끝 잡아 더 이상 작지 않지 그래도 우린 그대로 놀아 매리 좋아 매리 새로 챌린지 쉽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뱉어 벌레 맞게 스 상현 값은 해야 상현 우린 값을 치러봐도 이게 클래스 종에 올래 모두 일어나서 전업소는 좌우로 던져 바로 집어지마 밖으로 나와 더 미쳐 놀아봐 방구석에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린 갈게 너희들 따라와 어떻게 손은 좌우로 던져봐 눈치 보지마 밖으로 나와 더 미쳐 놀아봐 방구석에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 색깔로 뒤덮어버리자 스페셜 마이크 yeah. 수많은 함석을 대신해 수백 개 채팅으로도 단번에 박차를 가했어 현실의 연기를 백패가 관중으로 이미 대본이 왁다 벌써 연예인 내 팬은 무대 앞에서 벌써 기다림 너 오늘 정신없이 날려왔던 지난 날이 지금의 새도미 될줄 그 누가 알았겠니 시대 타고 났어 난 When your world's on the road 타고 난 광대가 나타난 장소가 반드시 여기가 돼야만 하는 이유 모두가 나를 쳐다보다 해도 어느 순간 들여대면요 순간에 파고드는 버킷이야 제지 지켜봤던 패치 비열레를 환호 하루가 멀다고 들어대로 컬 모두의 고백은 정중히 거절 언제나 모습의 결과는 상위권 이 집은 난 죽지 마라 그래도 나 certified 해청자 빠르도 숙자로 시작됐지만 그때서부터 한 번도 없었던 이 차 2년 전과는 다른 레벨 새로운 개발은 나의 맵은 불쑥 계정 남아있어 기억해 R-U-S-U-K 우린 너무 젊게 그냥 보내기엔 일어나자
크게 흔들어 shake으로 fail yeah 처음이세요 그럼 back 보여줄게 넘어게로 배워 모두 꽃피 풀고 미쳐버려 나 워터버스를 사랑해주시는 팬티 파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MC를 맡게 된 고정 멤버 비밀소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피아입니다. 호, 여러분들이 워터버스 멤버들의 합방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신 덕분에 이렇게 워터버스 뮤직 어워드 2023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호. 워터버스 뮤직 어워드 2023이란 워터버스 뮤직팀에서 올해 유튜브 업로드된 모든 워터버스 관련 음악들의 조회수와 좋아요를 집계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상 목록들을 만들어 시상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니 올해 업로드된 모든 음악 영상이라니 양이 조금 많지 않나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뭐 2022년 12월 3일부터 그리고 23년 12월 2일까지 하는데 요 기간 동안 업로드된 음악 관련 영상만 1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좀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나 많은 음악 영상들 중에 과연 어떤 노래가, 어떤 워터버스 멤버가 어떤 상을 받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시상하게 되는 상들은 어떻게 보면 팬치분들, 이파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나아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제 워터버스 관련 음악을 한 번이라도 검색해서 들으셨다면 다 기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뭐 저도 노래 많이 부르긴 했는데 오늘 상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야? 거기에 뭐 써있어요? 아니 뭐 써있는 거 아닌데 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못 받았지? 어휴. 아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보입니까? 그럼 2023년 워터버스 뮤직 어워드 선정 기준과 특별상 시상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워터버스 뮤직 어워드 2023 지금 시작합니다. 워터버스 뮤직 어워드 2023 올해의 음악상 월간 음악상 선정 기준입니다.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12월 2일 사이 채널에 상관없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모든 워터버스 음악 관련 영상들을 집계하여 워터버스 뮤직에 등록된 음악들을 기준으로 월별로 올해의 음악상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올해의 음악상 특별상 시상 부문입니다. 집계 기간 내에 업로드된 워터버스 음악 영상 제작에 참여한 모든 워터버스 멤버들과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2023년 워터버스 뮤직 어워드 영광스러운 수상자들이 지금 공개됩니다. 첫 번째로 시상할 상은 이것부터 가볼까요? 어떤 상이죠? 바로 시면상입니다. 시면상이 뭔 줄 압니까? 시면? 혹시 조회수가 가장 적은? 아, 뭔 소리입니까? 그러게 있으면은 뭐 사왕이나 JJ가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시면상은 노래는 좋은데 뭔가 공공장소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좀 부끄러운 그런 음악상입니다. 아, 그런 것도 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것도 엄연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왁구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꼽 냄새 같은 거라서 시면상의 후보들을 보면 그래도 반응은 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워터버스 뮤직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근본적인 장르 아닙니까? 아하하, 그렇군요. 상을 받게 되실 분들도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라면은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거 후보들이 하나같이 웅장하군요. 비밀서인이 보기에는 이제 시면상에 걸맞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후보의 모든 분들이 상을 받아도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수상 발표는 소피아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 올해의 시면상 그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고도비만! 올해의 시면상을 수상한 고도비만의 오네가이 모슬은 노래 하연들의 충격적인 비주얼과 남도영 선배님의 콜라보 작품으로 공개 당시부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쓸데없이 고퀄이다라는 말이 정확할 정도로 노래와 뮤직비디오 둘 다 화려하게 구성되어 보는 이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고도비만의 오네가이 모슬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노래를 기획해 주신 단답벌레님과 저희 노래를 하드캐리해 주신 난도형 성우님 덕분입니다. 저희 노래 운동할 때 많이 들어주십시오. 다들 듣근. 아유, 안녕하십니까. 고도비만의 메인 보컬 도파민 박사입니다. 이렇게 몇 명 받지 못하는 이런 트로피를 받게 되어 아주 영광이고, 이 영광을 왁구님과 남도영 성우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도파민이는 나이 청춘들에게로 감동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면상을 받게 되어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야, 고도비만의 비즈니스 킴이네. 정말 노래로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네. 이제 고도비만 자체가 노래 못 부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이런 시면상을 또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이 시면상을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아, 그리고 이 모든 공적은 다 남도영 성우 덕분인 것 같네. 남도영 성우가 없었으면은 이 큰 상 받지 못했을 것 같네. 정말 눈물이 다 나네. 아, 정말 감동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원해가이 머슬 노래를 정말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연말에 이런 상이라는 존재 자체를 받게 되는 게 얼마만인지 너무나 감개무량하고요. 아, 다시 한번 이 어마어마한 기획을 해주신 단답벌레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이 세계에 올 수 있게 또 환영해주신 많은 분들과 또 고도비만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영원히 잊지 못할 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왁타버스 분들과 또 고도비만 분들과의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서 제2의 원해가이 머슬 같은 좋은 음악 또 같이 참여해보고 싶네요. 행복한 2023년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요 노래하고 끝낼게요. 하, 원해가이 머슬 빅토리! 우, 상 받았어요! 사랑해요! 우! 네, 그럼 이어서 쇼츠 뮤직상을 시상해볼까요? 쇼츠 뮤직상은 쇼츠의 원본이 되는 영상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쇼츠로만 존재하는 음악들이 후배에 올랐습니다. 쇼츠 음악이면 뭐가 있습니까? 많죠. 뭐 당장 떠오르는 건 버거님의 이제 궁시렁 리믹스? 릴파님의 에러? 아, 그 쇼츠로만 존재하는 음악들이 후배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노래가 받을지 좀 예측하기 힘듭니다. 보통 음악 쇼츠는 원래 원본이 되는 그 노래 영상 홍보나 챌린지를 위해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업로드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무래도 쇼츠 특성상 일반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원본 영상이 존재하는 쇼츠는 후보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리지널 쇼츠 뮤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후보가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어떤 쇼츠가 받게 될지도 참 궁금하네요. 궁금하면 바로 알아보면 됩니다. 자, 바로 그럼 쇼츠 뮤직상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세 분들이 후보에 많이 올랐습니다. 후보 중에 왁구님도 계시네요. 누가 받게 될지 궁금한데 소피아님 빨리 결과 발표해 주세요. 네, 그럼 2023 왁터버스 뮤직 어워드 쇼츠상의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왁네즈 켄씨 킥백! 메르보님이 제작해주신 왁네즈 켄씨 킥백이 쇼츠 뮤직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해외 알고리즘까지 타서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죠. 왁네즈 켄씨 킥백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킥백구를 사랑해주신 딴치 이파리노 미나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분의 음악 교하는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힘입어 언젠가 저 와크네즈 겐시 마다 또 다른 곡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리가토 사랑해요 왁타버스 뮤직 아워드 감사합니다. 바다 건너서 먼 길 와주신 왁네즈 켄씨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 왁구님이 아니셨군요. 아이, 당연하죠. 저분은 왁네즈 켄씨입니다. 그 두상이 왁구님 비슷하긴 한데 대상이 넓어가지고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비슷한 사람 두세 명 있는 거. 예, 그래서 뭐 그분 같습니다. 저도 저 닮은 사람 지나가다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런 거군요. 하긴 저도 이제 또 비슷한 공개소녀님이 계시니까요. 그럼 다음 특별상 시상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12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의 올해 음악상 후보들과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들이 후보에 올랐을까요? 올해의 음악상 12월의 1위 후보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런 멋진 생각까지 세상이 하얗게 2022년 12월의 음악상은 비천님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음악상 1월의 1위 후보입니다. 네, 징버거님의 스테이가 1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음악상 2월의 1위 후보입니다. 네, 2월의 1위는 고세구님의 홍련아입니다. 축하합니다. 올해의 음악상 3월의 1위 후보입니다.
형님의 잠깐 놀래가 3월에 1위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올해 음악상 후보분들과 시상자 분들을 만나보셨죠? 비찬님, 진버거님, 고세군님, 해루성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상은 왁제맥스상입니다. 유튜브로 왁구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DJ 맥스 게임을 모티브로 작년 영공전에 출시된 리듬 팬게임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왁타버스 음악들을 리듬 게임으로 즐길 수 있어가지고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업데이트도 굉장히 꾸준해가지고 왁구님이 아직까지도 예열 게임으로 즐겨주시는 그런 대단한 게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출시하고 나서 왁구님이 이렇게 예열로 오랫동안 하는 팬게임은 처음인데요. 왁제이맥스를 제작하신 심심한 모기님께서 여러분들이 왁제이맥스의 어떤 노래를 어떤 난이도로 얼마나 많이 플레이해주셨는지 데이터를 알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시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측하기 힘든데 단순히 노래만 좋아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소님은 좀 왁제이맥스 잘하십니까? 아, 저는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막 엄청 어려운 모드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소피아님은 잘 하세요? 아, 저는 뭐 웬만한 게임 평타는 친다고 하기 때문에 비소님보다는 잘하겠죠 뭐. 아, 진짜 뭐 실력이 중요한가요? 게임은 그냥 즐길 수 있으면 됐죠. 뭐 그리고 이거 왁타버스 리그라도 열리나면 또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소피아님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아, 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왁제이맥스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노래는 어떤 것일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 왁제이맥스상 수상곡은 축하합니다. 이세계 아이돌의 키딩! 모든 난이도를 합하여 총 플레이수가 가장 높은 곡은 이세계 아이돌의 키딩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가장 많이 플레이한 곡은 키딩이지만 왁군 난이도의 랜덤이 130만이 넘는 횟수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이 팬게임을 통해서도 얼마나 왁타버스 뮤직을 사랑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해의 왁콜로이드 상입니다. 올해도 왁구님의 목소리로 정말 다양한 노래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왁콜로이드는 생방송에서 왁구님이 말씀하시는 멘트나 목소리들을 소스로 사용하여 다양한 곡들로 재탄생되는 걸 말하는데 대부분 왁구님께서 부른 적 없는 노래거나 내숨임을 섞은 개사곡이라 왁구님과 시청자들을 되게 웃게 만든 그런 곡들입니다. 근데 왁콜로이드라면 결국 모든 노래가 왁구님이 부르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 불러짐 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은 결국 왁구님이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후보들을 한번 보고 생각해봅시다. 올해는 어떤 왁콜로이드 노래들이 뜨거운 관심 바라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프다고 말하면 내일이 올 것 같아 이제 그만과 이제 그만이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유독 눈에 띄는 곡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후보곡을 모두 공개할 당시에 반응은 다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럼 비소님께서 올해 왁콜로이드상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올해의 왁콜로이드상 그 영광의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융터르! 융터르는 연말 공모전 대상 작품이었다가 이후에 풀버전이 나왔죠. 도맨스타 리그에서 융터르님과 건미님의 경기를 해설하시던 왁구님의 목소리를 CLTC님이 이거 쌍소감 융터르가 합니까? 저 트로피 어서 왔습니까? 다들 반갑습니다. 카르나르 융터르입니다. 제가 이 단상에 올라서 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막상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2년도 연말 스타 대전에 제가 한 것은 예, 그렇죠. 운칠기삼 그러니까 7할의 운과 3할 정도의 노력 정도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진 것 70%에
제 기세 30%라는 것이죠. 그때 왁구님이 스타가 땡기지 않았더라면, 또 그때 권미님이 그 프로브를 보셨다면 뭐 다른 상황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스타 멸망전을 넘어서 그 융토르라는 곡이 이 정도로 큰 획을 긋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융토르 기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져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융토르님 다시 한번 와콜로이드 상 축하드리면서. 아닙니다. 이거 수상 소감만 한 시간 하고 이게 사면 융토르님 받는 거 아닙니다. 융토르가 의상 왜 왔습니까? 에?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융토르님 그 트로피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이, 당신이 그걸 왜 가져갑니까? 두고 가세요. 아우, 지금까지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 2023년 심연상, 쇼츠 뮤직상, 왁제이맥스상, 왁컬로이드상 시상을 마치고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오프닝 무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아, 네. 비소린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 네. 저희 고정연들이 더 풍성한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는 잠시 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눈물고 잠이 들고 Merry Go Round. 답답한 지금 맘에 Here we go now. 바쁨 채우란 핍던남 Getting around, 바라봤으니 운명을 만나면 종이 울린다던데 숨은 그림 찾기 Like a mystery 어쩜 좋아 내일 안에 버렸어 신호는 그대에게 좀 Zoom 이건 마치 green light 들어오는 green light 하나 둘 어울리는 twilight 속 빛나는 skylight 삐삐삐삐삐삐 line I'm in trouble, baby. You are the one for me, one and only.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고만 싶은 날. Get ready, I'm born to be my boy. 뛰는 이 노코노. Baby, you're my superhero.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터질 같은 러브밤, 꿈을 좀 my superhero.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터질 것 같은 허비빅, 꿈을 좀 my superhero. I love not for everyone but baby you can call me all day 숨만 쉬어도 내 생각이 나는데 ay. To know how to act 먼저 다가와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설레게 해 Hey now I wanna say now 넌 많이 나르게 하는데도 게다가 놓쳐버린 I'm just giving up so 혼자 밀고 당긴 게 stake on you 이건 마치 그린 라이트 들어오는 그린 라이트 하나 둘 조명이 밝아오고 황금은 트라마이 속 빛나는 스카이라이트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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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over. What's the name? 다들 보지나 봐요, mine. 이제부터 넌 you be mine. 하나, 둘씩 모두 다 너에게 닿기를. One for me, one and only.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고만 싶은 널. Get ready, 넌 born to be my boy. 갑자기 내게 나타난 baby, you're my superhero. Oh my god, 그지고 같은 핫팩팩 구해줘 내 슈퍼히로. 올해의 음악상 4월의 1위 후보입니다. 올해 가수상 4월의 주인공은 징버거님의 강풍 올백머리 축하합니다. 올해 음악상 5월의 1위 후보입니다.
공감이 같지만 더 들썩한 밤 가위바위보를 버티고 싶어 오래 가위바위보를 버티고 5월의 음악상 바로 주루님의 아이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음악상 6월의 1위 후보입니다. 6월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세계 아이돌의 락다운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음악상 7월의 1위 후보입니다. 자, 그럼 7월을 대표하는 음악사 바로 레이파님의 레이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중반기 올해 음악상을 수상하신 이세계 아이돌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왁타브스 뮤직 어워드 2023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바로 이어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왁타브스 노래들,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단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작곡이 아닐까요? 이번 시상은 바로 2023 올해의 작곡상입니다. 작곡이면 그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아직 왁타브스 음악의 대부분은 커버곡이잖아요. 매시업이나 개사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결국은 완전 새로움이 아닌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변화를 준 것이기 때문에 왁타버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오리지널 곡들의 가장 높은 기여를 해주신 작곡가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오리지널 중요하죠. 이번에 박구님께서 작곡 캠프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전부터 작업해주셨던 유명한 작곡가님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새롭게 도전해주시는 작곡가분들도 많이 계셨죠. 아, 내년엔 얼마나 많은 또 오리지널 곡들이 나올지 기대되면서 올해 작곡가상을 받게 될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래로 왁타버스 뮤직을 빛내주신 그런 분께 드리는 2023 올해 작곡상 그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CLTH님. CLTH님은 히딩, 어나더월드, 오버, 잠깐 나올래, 인터뷰 등 정말 많은 오리지널 곡들을 작업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 네. 정말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리와인드랑 겨울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솔직히 참여하신 작곡가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정말 원 없이 작곡으로 비바받고 여러 곡들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조명이 비쳐지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항상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시는 작업자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뮤직 어워드가 잘 되면 또 다음엔 오리지널 뮤직 비디오상이라던가 뭐 댄스상이라던가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다채로워지겠네요. 이번에는 베스트 솔로상 남자 부분과 베스트 솔로상 여자 부분의 시상입니다. 베스트 솔로상이란 솔로곡만으로 집계하여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왁타버스 멤버가 수상이 될 텐데요. 베스트 솔로상이라? 이건 당연히 루성님이 받지 않을까요? 에이, 이거 저도 꽤 많이 했습니다. 소피아님이요?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아니, 그 M자 탈모도 있고 샤크도 있고 그 비운의 페이퍼 트립. 그렇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루성님이... 아이, 됐습니다. 이거 베스트 솔로상 남자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이, 소피아님 삐지셨어요? 아이, 뭘 삐졌습니까? 빨리 상 공개해야죠. 아우, 맞죠 맞죠. 그럼 2023 올해 남자 베스트 솔로상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오, 축하드립니다. 렌트게늄! 렌트게늄님은 무희, 배드, 피치스 등 6개의 솔로곡을 내셨죠. 네, 아무래도 무희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 특히 솔로상이란 이름이랑 렌트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베스트 솔로상을 받은 렌트게님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시상식들 보면은 아예 뭐 커플상 같은 게 있던데 아예 뭐 솔로상은 또 이거 뭐 또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이 곡을 샌다님께서 제안 주셨을 때만 해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막 이런 보컬로 막 노래를 한다고 내가 이거를 바꾸는 게 보여드린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뭐 모든 팀원분들이 다 좋다고 해주시고. 노래를 낸 후에도 왁구님, 뭐 이세돌 분들, 고맨 분들이 다 좋다고 해주시고 뭐 팬츠 이파리 분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아서 결국 뭐 이렇게 이런 상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상을 우리 무희 제작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이 무희를 봐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바운디님 그리고 뮤비 출연해준 우리 하쿠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아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이거 예, 하쿠도 감사하고 얼른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베스트 솔로 여자 부분도 발표해 볼까요? 누가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수상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이분이시군요. 닐파님! 와 축하드립니다! 닐파님은 레이디, 사상유라 등 다양한 솔로곡들을 내셨고 이른바 숙제 커버곡조차 엄청난 퀄리티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십니다. 특히 레이디는 2023년 유튜브 최고 인기 동영상 9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정말 축하해요 닐파님. 아 감사합니다. 소피아 님은 너무 멋져요. 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 이 상은 아마 혼자였다면 받을 수 없었을 소중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을 받게 해준 저희 수많은 작업자분들 또 그리고 언제나 제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이파리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이세돌 그리고 이런 이세돌을 믿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사장님 왁구님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파리 사랑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에요. 감사합니다. 소소한 얘기로 안부를 묻고 가끔 대화가 끊기는 순간에는 차가운 정적 우리 얼게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남이 되겠지 어느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남겠지만 상처 주지 You're the only one 이별하는 이 순간에도 You're the only one
갑작스런 나의 말에 왠지 모르게 넌 안심한 듯해. 어디서부터 우린 이렇게 잘못된 걸까. 오래전부터 다른 곳만 기대한 건 아닌지와 나를 시작과 끝에 그 날카로움이 내 심장을 찌르는 아픔은 왜 똑같은지. 고장 가슴이 한 순간에 공허하게 무너졌어. 이런 내 모습 어떻게 일어설까. '8월상 8월의 1위 후보입니다. 8월의 음악상 신드롬을 일으켰죠. 2세대 아이돌 키딩 축하합니다. 올해의 음악상 9월의 1위 후보입니다. 9월의 음악상은 누가 될까요? 바로 2세기 아이돌의 슈퍼히어로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음악상 10월의 1위 후보입니다. 10월의 음악상 뉴페이스군요. OIT 버스 안에서 와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음악상 11월의 1위 후보입니다. 자 그럼 11월을 빛낸 11월의 가수 바로 아이님의 왓스레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 하반기 올해 음악상을 수상하신 2세기 아이돌 OIT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이거 리파님께서 여기서 깜짝 무대를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너무 멋진 특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했어요. 깜짝 무대 준비해주신 리파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2013 올해의 남자 가수상 시상입니다. 남자 가수상은 올해 왁타버스 뮤직에서 가장 많은 기여와 조회수를 기록한 왁타버스 남성 멤버가 시상하게 될 텐데요. 소피아님은 누가 받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직도 소피아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그건 아니고 자꾸 계속 그러면 저 내년에 진짜 제가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소피아님은 올해는 어떤 멤버가 남자 가수상을 받게 될 것 같나요? 글쎄요, 되게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의외로 권민님도 열심히 하셨고 근데 비교적 그 최근에 임팩트를 준 건 역시 루성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피아님의 예상이 과연 맞았을지 소피아님께서 한번 수상자를 발표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럼 2013 올해 남자 가수상 그 주인공은 이거 이분입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 의외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해루석. 엥? 이게 왜 의외예요? 너무 예상했던 결과라 약간 페이크를 좀 봤습니다. 뭐 진짜 가수로 데뷔도 하셨고 총합 조회수 1,000만이 넘는 기록까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유, 그렇네요. 열심히 활동해주신 유성님 축하드려요. 제가 또 1등을 해버렸군요. 2023년 저한테 있어서 아주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멜론의 음원을 내서 잠시나마 탑백에 이름도 올려보고 트루러버도 올해 1,000만을 찍었죠. 이게 다 왁구님과 그리고 또 같이 작업해주신 왁터버스의 보배 우리 작업계 여러분들 또 저의 노래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뤄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성격상 기획을 잘 안 합니다. 언제나 그런 저를 끄집어내서 노래시켜주시는 천양님과 풍신님, 비밀소년님을 비롯한 기획자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뭐 따로 배운 가수도 아닌데 이렇게 뭐 노래를 많이 불러도 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2024년 뭐 좀 더 열심히 해봐도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RUSUK 루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3 올해의 여자 가수상 시상입니다. 남자 가수상과 마찬가지로 올해 왁타버스 뮤직에 가장 많은 기여와 조회수를 기록한 왁타버스 여성 멤버가 시상하게 됩니다. 이미소님도 이거는 욕심 나했군요. 글쎄요. 뭐 정말 받고 싶은 상이긴 하지만 해지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또 이세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저도 이거 누가 받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빨리 발표하겠군요. 2023 올해의 여자 가수상 그 영화의 트로피는 누가 받게 될지 비소리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 2023 올해의 여자 가수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2023 올해의 여자 가수상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징버거님 축하합니다. 네, 버거님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모든 이세계 아이돌 멤버분들이 후보에 올랐고 정말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징버거님이 이세계 아이돌 대표를 받으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와우, 정말 축하드려요 버거님. 이세계 아이돌 둘째 징버거입니다. 뭔가 왁타버스 식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항상 거의 오케이를 외치면서 열심히 참가를 했었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챙겨주신 왕뮤 어워즈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는 징버거가 되겠습니다. 왁타버스를 만들어주신 왁구님과 이세돌 멤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창 이제 열기가 뜨거워진 그 와중에 할 말은 아니지만 어느덧 저희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 2023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시간 빠르군요. 그니까요. 정말 재밌는 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진짜 큼지막한 행사도 많았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올해도 왁타버스의 고정 멤버로 활동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특히 살다살다 제가 또 이번에 이세계 페스티벌에서 콘서트를 하게 될 줄도 정말 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과 마꾸님의 도움, 고맨분들의 도움 덕분이지 않을까. 아니 여기서 기습 숭배를 하십니까? 아 숭배가 아니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까지나 점점 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왁타버스 뮤직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옛날 같았으면 그 연공전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퀄리티의 음악들이 지금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빠르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이제 왁타버스 노래들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는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왁타버스에서 음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의 기대치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창작 활동이 그렇겠지만 왁타버스에서 곡 하나,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정말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죠. 이번 상은 이 노래를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두신 모든 아티스트, 기술자, 스태프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 2023의 더 베스트 뮤직상. 그 의미 있는 상의 주인공은 소피아님이 발표해 주세요. 제가요? 이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넘겨주십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2023년 왁타버스 베스트 뮤직상 수상자는 바로 이세계 아이돌 키딩! 오! 역시나 키딩이 수상하게 되는군요. 이세계 아이돌의 키딩은 3집의 기대권을 가뿐히 이겨내고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죠. 유튜브 음악 급상승 동영상 1위, 유튜브 뮤직비디오 탑 101위, 빌보드 코리아 3위, 이외에도 다양한 기록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뮤지션들의 샷아웃과 키딩 챌린지 열풍도 일으킨 이세계 아이돌의 키딩이야말로 2023년의 베스트 뮤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2023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가 마무리했습니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측하지 못한 상도 있었고 좀 우리가 기대했던 상도 있는데 내년에 아마 더 많은 곡들이 나와서 이제 더 많은 후보가 생기고 더 많은 수상 목록이 추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처음에 커버곡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뮤직 어워드까지 만들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쟁쟁한 곡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또 MC를 보는 영광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연말에 엄청난 곡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 그쵸. 그 튜링 러브, 그 어디에, 너에게 닿기를 이게 연말에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제작진분들이 이게 통계 정리할 때 좀 피눈물 났다고 합니다. 진짜 2024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왁타버스 음악들이 쏟아져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내년에도 타버스, 고맴들, 이세돌분들, 왁구님, 우리 아카데미 분들 모두 모두 사랑을 해주시면서 내년에도 볼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오늘 진행이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긴장 많이 했는데 딴 건 다 모르겠고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진행으로 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은 그 제작진분들 내년에 한번 더 불러주시죠. 저도 꼭 불러주실 거죠. 일단 뭐 철밥통 하나 생기면 좋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제 1회 왁타버스 뮤직 어워드 2023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2024년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한 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야, 해피 뉴 이어. 지금까지 비밀소녀 소피아 비소였습니다. 비소였습니다.